예, 시각장애인 피아노 신동 유예인 양입니다. 지난 2007년 처음 방송에 출연했던 모습인데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소녀 피아니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선보입니다. 최호원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관찰자들의 함성에 놀란 5살 유예은 양. 안구가 없이 태어난 예은이에게 하늘은 대신 놀라운 재능을 선사했습니다. 에선 마냥 행복하기만 보였던 예은 양. 하지만 다큐멘터리에 담긴 실제 모습은 달랐습니다. 혼자도 못 가고 무섭고. 엄마 나는 왜 귀로만 듣고 치는 피아노 실력은 좀처럼 늘지 않고 지팡이로 걷는 연습을 할 때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힘든 시기 예은이를 돕겠다고 나선 피아니스트 선생님은 예은이의 작곡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피아노가 앞에 있어. 이 기분을 피아노로 전달하는 거야. 알았어? 이후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연주 실력도 인정받은 예은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된 올해 자작곡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다큐 영화는 가족과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어떻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SBS 최우원입니다.